TV와 셋탑박스를 연결하는 방법. 셋탑박스를 인식하지 않거나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셋탑 신호 또는 신호를 전달해주는 케이블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력 전환 방법. TV 리모컨의 홈 버튼을 눌러 외부 입력 셋탑을 선택해 주세요. TV 방송 화면에서 셋탑으로 전환하는 방법. TV 리모컨의 홈 버튼을 눌러 외부 입력 셋탑을 선택해 주세요. 셋탑 방송 화면에서 TV로 전환하는 방법. TV 리모컨의 홈 버튼을 눌러 외부 입력 TV를 선택해 주세요. 셋탑 이용 시 HDMI 케이블 확인 및 재연결. 정품 케이블 사용을 권장합니다. 인증된 HDMI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이 보이지 않거나 연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품 로고를 확인하세요. HDMI 케이블에 울트라 하이스피드 HDMI 인쇄 또는 각인을 확인하세요. 셋탑박스와 TV를 연결하여 방송 시청 시 HDMI 등 외부 입력 연결선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HDMI 케이블 테스트 방법. TV 리모컨의 홈 또는 메뉴 버튼을 눌러 설정, 고객 지원, 디바이스 케어, 자가 진단, HDMI 문제 점검을 선택하세요. 테스트를 원하는 입력 단자를 선택해 주세요. 연결된 화면이 문제 없이 보이면 예를 선택해 주세요. 음량을 조절하세요. 연결된 기기의 소리가 문제 없이 들리면 예를 선택해 주세요. 케이블이 정상이라면 문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안 나오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아니오를 선택하세요. 테스트 시작을 선택해 주세요. 케이블의 상태에 따라 1에서 3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HDMI 케이블 문제로 진단 시 연결 상태를 확인 후 정품 셋탑 전원 확인 방법. 셋탑 전원 불빛이 없는 경우 전원을 재연결해 주세요. 셋탑 전원 대기 상태가 되면 셋탑 리모컨을 이용해 전원을 켜주세요.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면 셋탑 제조사에 문의하세요.